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점검물로 미뤄볼 때는 조작의 규모라든지 조작의 방법 같은 것이 대부분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소위 선거를 조작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선거란 것 자체가 권력을 탄생시키는 그런 절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허물거나 훼손하거나 붕괴시키는 것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이 담당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적용이 나는 될수 있다고 보는데, 국헌문란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주원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내란죄로 고소하면은 뭐 고발하면 각하될 확률이 높고요. 예, 법리적으로는 좀그 처리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과거에 실질적으로. 예, 그5.18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역사적으로 그 군부 정권을 심판대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부정선거 세력, 사실 이 부정선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의 문제만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정선거의 그 진상규명을 뭐 각종 특별법을 해서 발본색원 할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형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란죄 이상의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내란을 넘어서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 불법행위, 범죄 세력들한테 주권을 강탈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범죄보다도 더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어떻든 이제 이렇게 증거물이 드러난 이상은, 이제 감정을, 이제 변론 준비기일, 그 다음에 변론기일, 그 다음에 이제 재건표,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돼야 이제 완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감정이 계속 이렇게 지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고, 그 부분에서 박 변호사님이 갖고 계신 견해는 어떠신지, 예. 일단은 저는 이제 그 투표지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계속 그 대법원이 감정 절차를 지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연시킬 명분을 좀덜 주게끔 축소적으로 감정 신청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필요가 할 겁니다. 이제 또 이번 주에 소송 대리인단 회의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을 할 건데요. 사실은 뭐 원칙, 법과 원칙에 따른 주장을 하면 그걸 바로 받아주는 대법원이라면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괴로운데, 법조인으로서는. 근데 이제 현실론적으로 저들도 정권이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싸그리 범죄자로서 교도소 행을 가거나 다 형량이 있을로 사라져야 할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일단은 감정 신청에 대해서 이제 투표지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증 조서에 나타난 이제 뭐 관외사전투표 300표 추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별개로 이제 검찰의 수사도 바로 개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콜라보로 이루어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법관들도 손들 수밖에 없다. 그토록 그 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도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9월 그런 거는 6일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삼립반박스가 발견된 김선동 의원의 그 지역구에 대한 그 변론 준비 기일도 열리고요.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대법관들도 이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뭔가 큰일이 났구나. 내가 만약에 조금 잘못 두면은, 수를 잘못 두면은, 내가 이 정권, 그 문재인 정권 하에 벌어졌던 사법농단의 당사자가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사실 그 여당 추천 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재명 판결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행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의혹이 있는데, 예, 그 권순위 재판관도 재판, 사법농단의 당사자에 있어서 협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판결이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국민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대법관들도 인지를 할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야, 이거 내가 잘못되면은 나중에 큰일 난다.
그런 상황을 인지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의 재판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각종 고발이 또 추가적으로 또될 거거든요. 진행이 될 거거든요. 제가 어제 또 인천지검에서 그 수원지검하고 인천지검에서 불기소 나왔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고발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을 새로 보완해서 고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진실과 정의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내가 떼내가지고 박 변호사님한테 이제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는 그 대법관들이 저하고 연배들이 이제 다 비슷한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또한 4, 5년 뭐 아래인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좀그한 남자나 한 공직으로 출발했던 한 여자가 그 소위 자기의 운명이나 역사적 변곡점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란 그런 관점으로 그분들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관찰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이 누군가 똥을 쌌는데, 나중에 잘못하면은 그분들이 똥 바가지 전부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정상인이라면은 인지를 할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은 법조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사고는 자기가 안 쳤는데 자기가 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종류의 고초를 겪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법조인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지금 재판 진행하는 또 어느 정도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변론 준비기를 하나씩 잡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들도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것이고, 이제 뭐이 선거세 재판과는 별도로 최근에 간첩단 사건이 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제적인 요소 또 이제 미중 갈등이 좀 커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재판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자기가 이게 이런 약간 위기 상황이 그 직무가 포착이 되면은 공무원으로서 할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책잡힐 일을 그렇죠. 최대한 덜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